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강수량을 보유했던 제주가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제주의 올해 강수량은 평년보다 20%를 밑돌고 올여름 마른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이미 중산간 일부 마을에는 격일제 급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은 농작물 생육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구와 관광객의 증가, 각종 개발 등으로 물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초유의 물 부족 사태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근본적인 제주의 물 관리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 품질연구본부 고규현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동주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중산간 마을 제한 급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이제 물이 부족해져서 제주시 일부 중산간 마을에 이제 격일제 급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상황인데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한 10여 일 전부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산간 지역의 일부 마을에서 이 수돗물이 부족해서 이제 격일제 급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뭄이 짙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들 수가 있는데, 물론 올해 이제 8월 15일까지의 누적 강수량도 한라산 윗세오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년 대비 약 44%밖에 내리질 않았지만, 작년도 이제 8월 달부터 금년도 7월 달까지 사이 기간에 1년 동안에 내린 강수량을 이렇게 그 통계 분석을 해보면 평년 대비 약 2,000mm의 강수량이 부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뭄이 금년에 들어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작년부터 이 가뭄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 중산간 마을의 어떻게 보면 젖줄인 이 어승생 수원지의 그 Y계곡 용천수가 용출량 부족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한라산 지역의 강수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례로 이제 2014년도 8월 달에 하루 만에 1182mm에 달하는 엄청난 비가 이제 내렸거든요. 이렇게 많은 비가 일시적으로 이제 쏟아지게 되면 유출이 증가로 인해서 지하로 함양되는, 즉 용천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의 양이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 근래에 이 제주도의 이주 열풍 또는 이제 부동산의 경기의 전 활황 이런 거와 이제 맞물려서 이 급수를 해줘야 되는 인구나 시설들은 계속 늘어났지만 이 상수도의 공급 보장 능력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격일제 문제 급수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강수 패턴의 변화를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것은 온난화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우리 김동주 박사님? 기본적으로 지난 1980년대 이후부터 강우량이 조금씩 늘어왔긴 하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 비가 고르게 내려야 이게 일정 정도로 그 지하수에 함양될 수가 있는데, 어떤 때는 많이 내리고 또 어떤 경우는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특히 많이 내릴 때는 이게 지하로 스며들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그 바다로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지하수로 함양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매우 부족해지고, 또 최근에 이제 강우 패턴 중에 하나가 국지성 집중호우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전역에 고르게 비가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특정한 지역에는 많이 오고 그 반대편에는 이제 가뭄이 지속되는 그런 현상이 크게 보면 결국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제주 지역의 기상 상황이 바뀐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어승생 저수지의 이제 이 수원인 Y계곡 용천수 같은 경우는 이제 1120m, 그러니까 한라산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이 고지대에 위치한 용천수들 대부분이 강수량에 상당히 이 민감을 하게 이제 반응을 이제 합니다. 그 말은 이제 곧 용출량의 변화가 매우 심하다.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한 2만 4천 톤까지도 하루에 이제 용출이 일어나지만, 비가 요즘처럼
장기간 안 내리게 되면 4, 5천톤 수준으로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러한 이 수원의 어떤 취약성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제주도의 강수의 양극화 현상, 즉 비가 올 때는 엄청나게 이제 내리고 안 올 때는 아주 그냥 바싹 가물고 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이제 주기가 아주 잦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용천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비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 중산간 마을에 우리 용수로 공급하는 어승생수원지가 문제인데, 한라산 와이계곡 두 개의 취수원에 의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뭄에 굉장히 취약한데 이건 원인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지금 그 중산간 지역의 급수 체계가 어승생 저수지가 주수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어승생 수원을 좀 보충해 주는 보조 수원으로서의 지하수 관정들이 있는데, 이참에 이 중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용수 공급 체계에 대한 다시 한번 이제 재검토를 통해서 이 수원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 급수 인구나 대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공공 급수 측면에서 이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부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 수원 확충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정 투자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계획은 세어 있지만 그것이 실행할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실행력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재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는 뭐 골프장이나 대규모 위락 시설들에 대해서는 중수도를 좀 의무화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빗물 이용 시설도 의무적으로 갖추어서 이 상수도에만 다 의존하지 말고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이 중산간 지역의 이 급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좀 이참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김동주 박사님은 이 해결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뭄이 영향이 가장 크긴 한데, 장기적인 그 시간의 변동의 흐름을 통해 봤을 때, 이 어승생 수원지가 이제 1저수지가 10만 톤이고 이 저수지가 몇 년 전에 이제 착공이 돼서 완료가 됐는데 이게 5배 규모인 50만 톤입니다. 즉 그 기존에 만들어진 것보다 40년 뒤에 5배 이상의 더 큰 규모의 저수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가뭄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결국 이게 우리가 이 적정한 그 상수도 공급 능력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과잉 개발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그 기본적인 그 수자원 공급 능력을 보다 확충을 해야 하지만 계속 확충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추계와 그리고 적정한 수자원 공급 능력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걸 관리를 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한 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승생 저수지 제2의 저수지인 경우에는 2012년에 50만 톤 규모로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공된 해에 또 이제 결국은 가뭄 때문에 격일지 급수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제주도의 그 어승생 수원지를 비롯해서 상수도 시설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예, 이 누수율 문제는 좀 제주도가 예전에 좀 크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5년 재작년에 이제 감사위원회 결과를 통해서 나왔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 누수율 통계가 허위 보고가 된 아주 잘못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45.4%, 그러니까 100을 만들면 실제 가정에서 나오는 건 절반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70% 이상으로 이제 환경부에 거짓 보고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 보고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도민과 정부를 상대로 그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은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누수율 통계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이 누수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이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이 누수 탐지 그리고 노후관 교체가 이 상수도의 유수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이 제주도의 상수도 시스템이 갖고 있는 구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의 상수도의 수원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해안변에 위치해 있고, 이걸 또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지대, 해발이 높은 지역으로 이제 가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구 밀집 지역들이 동서 방향보다는 남북 방향, 즉 한라산 방향으로 이 도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수압 조절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어승생 저수지 말씀도 나왔지만, 어승생 저수지가 해발 680m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물이 해발 200m까지 내려오게 되면 400여 m의 그 수압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수압 조절들을 굉장히 기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엔 좀 취약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게 누수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문제인 것 같고, 따라서 이제 그 도에서는 이 상수도 관망 최적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거를 이제 대규모 투자도 하고 해서 2021년도까지 해서 이 유수율을 83%까지 이제 끄집어 올린다라고 하는,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유수율이죠. 그렇죠. 유수율이죠. 그런 계획을 이제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그런, 뭐,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없잖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이 누수를, 이 땅속으로 새는 그 누수량을 이제 적절히 통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미 개발된 상수원의 이제 이용의 효율성도 가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수원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도 좀 적게 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이 상수도 시스템은 이제 앞으로는 이 지능형 상수도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 즉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고 하는 이런 그 지능형으로 좀 발전시켜서 나간다라고 하면, 현재의 제도가 안고 있는 그런 누수율 문제라든지 이 용수의 배분의 문제라든지 급수 구역의 이 자동 어떤 제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중요한 건 이 재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 상수도가 그 원가가 100%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그 또 다른 이제 비용을 이 먹는 샘물 개발을 통해서 이 확보하게 된다면, 상수도의 원가도 거의 적정 수준에 맞춰서 인상도 해야 되지만은, 이 먹는 샘물 개발에 따른 수익도 이 제주도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더 투자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한 말씀 좀 보태면, 이 물을 상수도든 지하수든 이 관리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그러면 확보할 것이냐, 이 막대한 재원을. 방금 전에 이제 말씀 이제 주신 김 박사님 말씀처럼, 이 지하수를 가져서 지하수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즉, 먹는 샘물을 뭐 한 몇십만 톤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그 소위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은 다시 상수도든 지하수든 관리하는 쪽으로 대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상수도 재정의 압박 문제라든지 부채 문제라든지 지하수의 어떤 수질 오염의 방지 시설,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자라고 하는 그런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하수 그 활용과 관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의 이 지표수와 이제 용천수 문제인데, 과거에는 그 저 마르지 않는 샘물로 불린 용천수가 각 마을마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제 요즘 상황은 어떤지 어느 분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이 조사가 한 두 번 된 적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 제주도 용천수 전체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911개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다 지금 조사한 것에 따르면 한 1025개소로 약간 늘어났지만 뭐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거의 1000개소에 달하는 용천수 중에 멸실된 게 이 물이 나오지 않아서 한 200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하지 않는 것도 절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전체 용천수의 한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를 제주도민이 이용하고 있는 게 이제 저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좀 문제를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이제 수량 고갈이라든지 멸실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조사를 해야 이 그 용천수를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최근 제주도에서 그 용천수 관리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61개소에 대해서 용출량이라든지 수질 등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네 가지의 뭐 관리 그 기준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도민들이 이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주도에서 어떤 그 지하수라든지 용천수와 같은 물에 대한 어떤 자료와 정보를 만들면 도민들에게 이제 바로 공개를 해서 이 제주도민들의 그 물 인식을 보다 더 증진시키는데 좀 도움을 많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쓸모없게 돼버린 용천수가 지금 200여 군데 된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용천수는 예전에는 주민들의 그 더위를 식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물이었지 않습니까? 시원하고. 근데 이 우선은 앞으로 관리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이 고갈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떻게 보면 용천수가 제주도 물의 역사의 상징이거든요. 용천수 없이 제주도 물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희들 뭐 조상 대대로 이렇게 써오던 용천수가 근래에 들어오면서 이제 위치가 없어져 버린다든지 매립된다든지 용출량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선은 이제 그 고갈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용천수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좀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주도에 있는 천여 개의 용천수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얕은 층을 따라서 흘러가는 용천수가 있고 깊은 층을 따라서 이제 흐르는 용천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얕은 층을 따라서 이제 흘러가는 용천수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지역에서 비가 내려서 스며든 물에 기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용천수들은 이제 그 주변 지역에 토지 이용에 변화가 생긴다라든지 건물을 지어버린다든지 도로를 뭐 개설한다라든지 하면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취약한 그런 용천수들이 많고 두 번째로 이제 깊은 층을 따라서 흐르는 용천수는 가뭄이나 뭐 이런 게 쉽게 영향은 받지는 않지만 서서히 그 수량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하수 관정을 여러 군데 뚫어버리고 또 이 함양이 이루어지는 중산간 이런 지역에서의 뭐 여러 가지 개발 행위들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그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천천히 이제 서서히 그 영향을 받고서 이제 뭐 몇십 년 후에는 그 수량이 눈에 보이게 줄어든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용천수가 왜 과거에 비해서 수량이 줄어들고 뭐 이러느냐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이제 지하수 관정의 개발 즉 과거에는 등짐으로 기르다 먹던 그런 물 이용 형태에서 이제는 지하수 관정을 통해서 이제 물을 취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 관정의 개발로 인한 영향이 이제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강수량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의 변화 특히 이제 그 도시 지역이 넓어지게 되면 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이제 포장되는 지역들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용천수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물들이 줄어들어서 용천수의 수량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원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그 중산간지대에서 지하수 관정이 우후죽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이 굉장히 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동주 박사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역시 개발이 이 제주도 지하수 이 대수층에 어떤 영향을 좀 많이 줬기 때문에 그게 결국 기존에는 개발 이전에 나왔던 물들이 이 수량이 고갈되는지 이런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하수 관정 개발 이후에 제주도민들이 이제 물을 말 그대로 물 쓰듯이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용천수의 소중함이 그 이 개발의 시기에는 상당히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도로 개발로 인해서 용천수를 아예 그 이 매립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도민들이 용천수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재인식하는 네.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용천수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용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이제 제주자치도에서는 용천수 보존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 12월 달에 용천수 관리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약 100억 원의 이제 사업비를 투자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이제 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용천수의 관리 체계를 좀 제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용천수가 갖고 있었던 자연성이나 생태성을 찾아주자, 다시 이제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용천수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용천수가 갖고 있는 이 수리지질학적인 특성을 제대로 찾아내서 용천수 보호구역도 지정을 하고 또 용천수의 수량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위 제거도 해내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10년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런 계획이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되면 용천수 관리에 상당한 변화가 이제 기대된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천수 멸실이라든가 이제 용량이 줄어든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중산간지대의 지하수 관정이라고 한다면 용천수 보존을 했으면 이걸 제자리에 또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동률 박사님? 이미 파헤쳐진 관정을. 그런 지하수 관정이 현재 한 5천 공 이상이 개발이 됐는데 그런 개발을 통해서 제주도 수자원 공급이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그 지하수 관정을 뭐 사용을 중단하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사례로서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이제 그 실제 용천수의 수량 감소 원인이 그 지하수 관정의 개발인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번 시범적으로는 해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천수와 우리 지하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이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용천수의 관리를 보다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 지역은 이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건천 그러니까 마른 하천이 지금 99개가 있다는 우리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라산에 폭우가 내릴 때 이 99개 마른 하천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바다로 그냥 흘러나간단 말이죠. 빠져나간단 말이죠. 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물을 어떻게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수지 분석을 해놓은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1년에 바다로 유출이 돼버리는 양이 약 8억 톤 정도 되거든요. 8억 톤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지표수 자원의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고, 그러한 거를 반영해서 최근에 이제 그 성과를 거둔 것이 성읍 저수지가 있거든요. 천미천이죠? 예, 그렇죠. 천미천 이제 중류 지역에 그 125만 톤 용량의 큰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 집중 호우 때 쏟아져 내려가는 그 소위 하천 유출수를 이제 저수지에 이제 저장했다가 농업용수로 쓰는 그런 이제 사업이 최근에 이제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농림부의 지원 사업에 의해서 뭐 함덕지구라든지 송당지구라든지 하는 몇 개의 지역에서 지표수 개발 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저수지의 활용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최근에 이제 그 준공이 돼서 이 급수 구역, 즉 목리 구역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구역에 필요한 그 이용 시설들을 이제 갖추고 있는 관계로 약 절반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는 현재는? 것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시설이 앞으로 더 확대되면 될수록 이용률은 그렇죠.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이제 그 빗물을 이제 가둬가지고 농업용 저수지로 활용하시는 이 상업 저수지 사례를 들었는데, 제주도에는 이 저수지 말고 저류지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지난 10년 전인 2007년 태풍 날 이후에, 이 그 홍수로 인해서 홍수 저감을 위해서 저류지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거의 규모로만 따져봐도 100만 톤 이상이 되는데, 이 저류지는 저수지가 아니라서 일시적으로 하천으로 이제 이 감당이 안 되는 물을 유입을 시켜서 잠깐만 이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저감시키게 만드는 용도입니다. 일종의 재해 예방. 예, 맞습니다. 차원이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사실상 이제 저류지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 이 저류지 용량보다 이제 감당이 안 돼서 또 어쩔 수 없이 하류지역에 조금씩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저류지에 대해서 좀 다목적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아예 그 이 물을 안 가두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가둬두게 해서 그 나중에라도 이제 그 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산지천 사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신상공원 옆에 있습니다. 거기는 약간의 이제 그 수심을 한 1m 이내로 만들어서 수변 생태계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었는데, 이 저수지 예, 그 기본적인 용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많은 도민들이 뭐 지나가다 볼 때 왜 여기는 물구덩이가 있는데 물이 안 들어차 있느냐, 예, 이런 오해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투자가 더 필요하겠죠. 그것을 다시 활용한다면, 저수지로 네, 활용하면 새로운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지금 지표수와 용천수를 알아봤는데,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물 가운데 지하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요즘처럼 비가 내리는 게 들쭉날쭉하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지하수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고기현 박사님? 네, 뭐 제주도에서 수자원하면 지하수고, 지하수가 뭐 제주도의 전체 물리용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주도는 이제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주도 지하수가 갖고 있는 이 수리지질학적인 특징들을 이렇게 잘 분석을 해보면, 이게 강수에 굉장히 민감한 자원이다.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적게 내리는 것에 따라가지고 이제 지하수의 수위가 이 변동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역시 그 하늘이 우러야 땅이 산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제주도 지하수는 이제 비와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그거 외에도 이 함양 지역의 면적, 또 함양 지역의 토지용 상태가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도시 지역으로 변해버렸느냐, 아니면 초지 상태를 유지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우의 강도, 그리고 이제 기후적인 조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하수의 생성에 관여하는 인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뭐 좀 문제들이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제주도의 지하수의 생성 조건은 그렇게 열악한 상황은 아니다. 뭐 일시적으로 가뭄도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강수량도 연 2000mm 정도로 풍부하고, 또 한라산 국립공원 중산간 지역이다라고 하는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제주도의 지하수 생성에 관련된 여건은 현재까지는 뭐 괜찮은 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김동주 박사님은. 예, 그런 점에서 최근에 좀 가뭄이 심해지다 보니까 제주도 지하수 수위가 좀 많이 하강을 했다고 제주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강수량이 예년보다 한 50%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지하수 수위가 평균 1.49m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도 이제 최대 8m 이상 좀 낮게 형성이 됐는데,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수위가 하강했을 뿐이지 고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뭐 1m만 하강해도 상당히 많은 하강이긴 한데, 그래서 좀 가뭄으로 인해서 지하수 수위가 많이 하강한 점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좀 많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자료는 제주도 이 수자원본부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리는 비 가운데 얼마 정도가 이제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이제 함양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 제주도에서 이제 지하수 함양률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5년 정도 지났거든요.
최초로 이제 1993년에 이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단위로 이렇게 꾸준히 해서 지금까지 세 번에 걸친 이 지하수 함양량 재평가 과정을 밟았는데 내리는 비의 약 44.5%가 지하수로 이제 함양이 된다라고 하는 게 2013년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높은 양이죠. 이게 퍼센테이지죠. 제주도랑 비슷한 이제 외국의 섬 지역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더라도 제주도의 지하수 함양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하와이의 오하우 섬 같은 경우에는 36%, 그리고 대서양에 있는 카나리 섬은 33% 이 정도거든요. 44.5%. 예. 그러니까 제주도 지역이 그와 같이 함양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거는 역시 이제 제주도가 화산섬이고 형성연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런 틈들이 아직까지는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질학적인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수의 지속 가능량이라는 게 있죠. 김동주 박사님. 예. 그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전에는 적정 개발량이라는 표현했었는데 지금은 지속 가능 이용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2013년에 제주 특별법에 그러니까 특별법에 따라서 그 수립된 제주도 수자원 관리 종합 계획을 보면 그 지속 이용 가능량은 함양량의 38.5%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체 내리는 비의 44.5%가 지하로 함양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 조금 넘는 수치를 우리가 뽑았을 수 있는 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양으로 보면 1년 평균 6억 4,500만 톤이고 하루에 약 176만 8천 톤까지는 뽑아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추가로 아셔야 될 게 이게 동서남북이 다 다릅니다. 네, 이게 함양량이 동서남북에 따라 다르고 강우량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용량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조금 이용 가능량. 덧붙이면 이 지하수 관리를 제주도 전체를 하나로 통으로 놓고 할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형이 다르고 지질 조건이 다르고 하천이 또 발달 양상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93년도부터 제주도를 16개 수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역별로 지하수 함양량은 얼마고 여기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 이용 가능량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16개 수역별로 다 이렇게 그 배당이 돼 있죠. 계산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져가지고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쪽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고 함양률이 높고 그러면 지속 이용 가능량이 좀 많을 수 있지만 또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하수의 어떤 부전 조건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다 보면 서쪽보다는 적정 이용량, 즉 지속 이용 가능량이 좀 적고 하는 이런 모든 특수성들을 다 감안한 결과가 총계로서는 6억 4,500만 톤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화학비료라든가 이제 축산 폐수 등 그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 발생하고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의견을 좀 이른바 잠재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주도에 한 만 개소 이상 넘다고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든지 또 축산 그리고 폐수 배출 시설이 있는데 일단 양으로 보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한 80% 이상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축산 분뇨 이제 가축 분뇨의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숨골을 통해서 이제 무단으로 방류해서 이게 드러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제주도 지하수가 이 오염에 좀 상당히 취약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주 도민들이 사전에 방지하고 그런 그 오염을 시키지 않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 그리고 감시 시스템 요걸 좀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이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뭐 수량도 아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수질을 어떻게 하면 적정한 상태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끔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의 활동 그런 다 지하수의 수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축산 폐수의 부적절한 처리 정말 고농도의 축산 폐수를 땅속으로 모르게 계속 처분, 주입시켜버린다라고 하면 그 일대에 있는 지하수는 정말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 사람의 정말 어떻게 보면 분별 없는 행동이
그 하류 지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축산 폐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근절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제주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의 유류 저장 시설들이 꽤 많습니다. 이 유류가 한번 지층을 오염시키게 되면 비가 내리면 씻겨 내려가고 씻겨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두고두고 이 지하수에서 기름 성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의 기름 탱크 시설 이런 것들도 정말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해야 수질의 정말 문제를 제주도가 앞서 나가는 그 푸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최근에 그 지하수 특별 관리 구역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 이런 계획에도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제주도 지하수 특별 관리 구역이 그 해안가 위주로 네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수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그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 구역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의견 수렴도 받았는데 현재 제주도의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 구역이 현재보다는 3배 이상 더 늘어날 예정이고 그 구역 안에서는 신규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면 좀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지하수가 우리 제주 지하수가 제주의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뭐 예전부터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이 또 제주 지하수가 또 다른 지방에서 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사는 문제인데 제주 현재 제주 물에 대한 다양한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언제부터 시작됐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사실 2000년대 이전에는 물 산업이다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이 없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이 물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제주도 차원에서는 2007년도에 제주도 물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지역사회나 뭐 국가 전체적으로 물산업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좀 통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제주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1984년에 뭐 한진그룹의 이제 제동흥산이 생수사업을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1995년도에 개발공사를 설립을 하고 98년도에 삼다수를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2000년 이전에는 있었지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화를 해서 지하수를 좀 더 부가가치 있는 산업으로 키우자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2007년도부터 제주도에서 시작이 됐고 2008년도에 정부로부터 제주도가 이제 선도 산업으로 물 산업을 지정을 받아 가지고 먹는 샘물, 음료, 맥주, 수치료 요 네 개의 분야에 물 산업을 육성하자라고 해서 이제 많은 재정적인 이제 뒷받침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용암해수 사업과 이 담수를 중심으로 먹는 샘물 사업, 음료 사업 뭐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영역 거기에다가 이제 맥주 산업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제주도의 뭐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제주도 물을 가장 가치 있고 부가가치 높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이런 쪽으로 물 산업이 조금씩 조금씩 진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음료라든가 맥주 산업의 사업에 대규모 자본들이 이제 진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대규모 자본이? 기본적으로 제주도 지하수는 우리 특별법에 따라서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공적 관리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은 제주도 지하수는 제주도민이 거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이 사유화하고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먹는 샘물의 경우에는 우리 특별법에 따라서 제주도 개발공사 이외에는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법 제정 이전에 앞서 고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동흥산 현재는 한진그룹 산하의 그 한국 공항 거기서 이미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추가 증산 문제가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먹는 샘물이 아니라 제주도 지하수를 활용해서 음료 또는 이제 주류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회사의 대기업이
투자를 해가지고 인수를 한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 내 두 번째 소주 회사를 이 이마트라고 신세계그룹이 인수를 했고 그리고 용암해수에 대해서도 이 대형 제과 업체에서 인수를 해서 조만간 이제 사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그 외지 대기업들이 제주 물을 활용한 음료와 이제 주류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이 대기업의 수익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연 제주도 물을 그냥 대기업이 사용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런 게 도민 여론에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 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도민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게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거에 대응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끌어다 먹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전기를 끌어 쓰든지 제주도의 지하수가 고갈되면 어디선가 들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든지 또는 뭐 개발에 대응한다든지 해서 수자원 관리 방안이 시급한데 어떤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앞서서도 몇 차례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기후 변화는 우리 뭐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이 물 이용 여건에 비춰서 볼 때 제주도는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자원 정책이나 물 관리의 어떤 정책이 기후변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겨날 현상, 또 제주도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짜가지고 이게 10년, 20년 장기적인 플랜으로 갔으면 좋겠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통계에 의하면 1일 30mm 이상 내리는 강수의 날짜가 15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주도민들은 1년 중에 15일 정도 내리는 비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그 위험 요소들을 이것들을 미리미리 대응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물관리의 어떤 방향도 설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미래 수요를 감당할 보다 선진적인 수자원 시스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그렇다면 또 대체 수자원 개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모든 물의 근원은 빗물입니다. 네. 지하수도 빗물이 함양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앞서 고 박사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비가 내리는 패턴이 다 달라지고 있고 지역별 강수량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내리는 빗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제주도는 저류조 설치라든지 그리고 빗물 그 함양 시설 그리고 인공 함양정 설치를 좀 상당히 타 시도보다는 좀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특히 골프장에 경우에는 그 용수 수유량의 40%를 빗물을 활용하도록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율을 보다 더 높게 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는데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줘서 이 빗물 활용을 지하수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게 제도적 그리고 재정적 뒷받침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고기현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하수 일변도로 물 관리 정책을 펴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하늘에 의존해서 물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22세기 즉 이 미래의 세대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존 수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이냐. 빗물, 용천수, 하수 재이용, 그리고 이제 지하수.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배분하고 그것들을 또 컨트롤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더 해야 되고 특히 이 수량, 수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전문 인력으로 된 관리 조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조사 연구라든지 정책 개발이라든지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전담 기구가 앞으로 이 물 관리에 어떤 견인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는 역시 섬이기 때문에 물에 관한 한 특히
특히 이제 열 에너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중장기 대책이 확고히 서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제주의 미래상은 어떤 것인지 뭐 각기 한 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고 박사님 얘기에 들어 결국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2014년 초에 제주도가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 기금의 사용 용도를 보면 지하수 연구소 설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박물관 건립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된 지 3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이 연구소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주도 물의 미래를 더욱더 그 아름답게 꾸미려면 결국 사람을 키워야 되고 기존에 있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시급히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제주 물의 미래는 어떤 것이냐 한번 네. 저는 아주 희망적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말레이시아로부터 물을 수입해서 쓰던 싱가포르가 기술을 통해 가지고 물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례를 보면 제주도는 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토론된 것들처럼 여러 가지 제주도가 지향해야 될 것들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면 제주 물이 용수로서의 그 물의 가치는 물론 산업적인 가치 그리고 이제 공공 생태계 또는 제주도 전체를 지켜나가는 그런 거대한 하나의 자원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현재 생겨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가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준비를 지금부터 차곡차곡 해나가면 제주 물은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가치 있는 물 그리고 제주도민들에게는 정말 혜택을 주고 부유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물로서의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꼭 보충해야 되겠다 한 얘기 1분씩만 각각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제주도 지하수는 제주도민의 유일한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물맛은 아주 다양할 정도로 그 활용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으로부터 사유화와 상품화의 우려에 처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의 수질과 수량 그리고 이 사유화 상품화를 그 좀 막기 위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주도가 1985년도를 기점으로 물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그 이전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형편없었거든요. 그래서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물을 취수하고 얻어서 썼는데 85년 이후부터는 상수도가 집집마다 보급이 되면서 물에 대한 고통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과거에 물의 고통을 받았던 시대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수자원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도민들과 전문가 그리고 행정기관이 같이 모아서 정말 멋진 플랜도 만들고 체계적으로 추진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물은 어느 한 사람의 사용량이 다른 사람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소비가 미덕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유자들이 스스로 물을 아끼고 활용도를 높이는 지혜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